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암세포? 암세포는 사실 좀 쉽지 않지 않아요? 쉽지 암세포는 보통은 이렇게 제거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잘라내야 그쵸.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힘들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될 불가능. 것 같다. 네. 놀라지 마세요. 네. 지난해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네. 국내 연구팀이 대장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암세포를 정상세포와 유사한 상태로 되돌려서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진짜로? 진짜 이 사실이에요? 이렇게 암세포가 정상세포처럼 회복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세포 청소입니다. 제가 세포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줄 사진 두 장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네. 보실까요? 사진 속의 두 사람 중에 네.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오른쪽. 당연히 네. 오른쪽 아니에요? 네. 수염도 더 하얀데. 네. 놀랍게도 두 사람은 모두 66세로 쌍둥이였습니다. 오, 쌍둥이라고요? 쌍둥이라고요? 네. 어머나. 정말 놀랍죠? 왜 그래? DNA가 똑같을 텐데. 그러니까요. 왼쪽은 빌 앤드류스, 오른쪽은 릭 앤드류스로 두 사람의 텔로미어로 생체 나이를 검사한 결과 빌 앤드류스는 41.5세, 릭 앤드류스는 무려 70세로 두 사람은 쌍둥이지만 생체 나이부터 외형까지 모두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니, 거의 30살 차이가 나요. 진짜 말이 돼? 쌍둥이인데? 안 믿겨져. 어머,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앤드류스 쌍둥이를 통해서 같은 나이라도 세포 관리에 따라서 몸의 나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와, 대박 신기. 저희 앞서 배웠죠. 이 세포의 건강을 위해서는 세포 안에 쌓인 찌꺼기나 이 노폐물을 싹 청소해주는 오토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토파지. 우리 세포는 매일 늙고 병든 세포는 없어지고 새로운 건강한 세포가 다시 생성되는데 그 수가 무려 약 3,300억 개라고 합니다. 하루에? 하루에. 네, 와.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즉 1초당 약 380만 개 이상의 세포가 교체되는 거죠. 와, 대박. 지금 이 순간에도 교체되고 있겠어요. 계속. 맞아요. 와. 이 세포 안에서 오토파지가 잘 돼야 세포 속의 노폐물이 잘 청소되고 또 세포가 건강해져야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토파지에 문제 생기면 좀비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네? 어머, 좀비 세포가 있어요? 응? 좀비 세포. 어, 세포에도 좀비가 있어요? 세포는 늙고 병들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좀비 세포가 있습니다. 이 좀비 세포는요, 바로 죽지 않고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염증성 물질을 분비해서 몸의 이곳저곳을 병들게 합니다. 좀비 세포의 가장 큰 문제는 정상 세포까지 결국은 좀비 세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아, 어떡해. 좀비같이 물어버리는 건가 보다. 물기지네. 그러지, 물면은 좀비로 변하는 거. 그렇죠. 정상 세포를 병들게 하는 좀비 세포.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으로 보여 드릴게요. 네. 아, 색깔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은데. 사라지지 않나요? 어? 어? 아, 징그러워. 아,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 옆에 세포 물었다. 또 물었다. 아이고, 주변 세포까지 막. 그래요, 다 감염시키네. 어머. 아유, 어떡하나. 와, 그러면서 진짜 작아진다, 세포들이 막. 오, 뭐야. 어떡해. 아, 그러니까 다른 정상 세포까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고 있어. 아, 저런 게 내 몸속에 있어?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주변의 정상 세포까지도 노화시킵니다. 와, 이거 좀 심각하다. 와, 심각해 진짜. 맞습니다. 결국 좀비 세포가 한 번 생기면 이렇게 몸속의 좀비 세포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에서 오토파지가 잘 일어나서 좀비 세포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만 잘 관리하면 젊었을 때처럼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실제로 세포 관리를 통해서 역노화를 실천한 분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시죠. 역노화. 와. 저게 가능하다고요? 와. 저게 가능하다고요? 아, 진짜로요? 잠깐만. 정말로? 이게 40세고 이게 53세거든요? 바뀐 거 아니에요, 사진이? 그쵸. 이 사진은 하버드 의과대학 유전학 교수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입니다. 와. 왼쪽은 40세에 찍은 사진, 오른쪽은 53세에 찍은 사진인데요. 어떤가요? 젊었을 땐 노안이었네.
야, 아니 지금 바뀐 거 아니에요? 이건 실수 아니에요? 실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바뀐 것 같아요. 이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노화를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보고 노화를 늦추거나 또 되돌리는 방법을 연구해서 자신에게 직접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사진처럼 영노화를 이뤄낸 겁니다. 이 40대 때보다 피부 탄력 그리고 모질 모두 개선됨도 확인했고요. 야, 오늘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포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네. 거네요.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이 싱클레어 박사님이 어떤 식으로 세포 관리를 했길래 저렇게 젊어질 수 있는 건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좀비 세포를 없애 손상된 세포의 회복을 도와서 역노화를 도와줄 오늘의 처방 바로. 효모 NMN입니다. 와! 효모! 와! 효모! 좀비 세포 없애고 손상된 세포 회복 돕는 효모 NMN. 박사님, 효모 NMN. 처음 듣는 거거든요. 이거 뭐예요? NMN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 특히 좀비 세포의 제거를 돕고 또 손상된 세포를 정상 세포로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효모 NMN이 어떻게 세포 관리를 도울 수 있는 건가요?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건 이 바로 효모 NMN이 세포 청소 활동, 즉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핵심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를 계속 해주는 거구나. 실제로 MNN은 피부, 혈관, 뇌, 생식 기능 등 전신의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MNN이 이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줘서 좀비 세포로 변해버린 세포를 청소해서 없애거나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복구시키고 또 세포의 생존력까지 향상시켜서 건강한 신체 기능 회복 및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관련된 연구 함께 보시죠. 네. 왼쪽 사진은 정상 세포, 가운데 사진은 노화 세포입니다. 사진의 이 푸른 부분이 많을수록 좀비 세포, 즉 노화된 세포가 많은 건데요. 이때 MNN을 섭취하면 어떤가요? 오! 우와! 오! 그러면 웬일이야? 우와. 아니, 푸른 부분이 거의 없어졌네. 그러니까 이 파란 부분이 좀비 세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좀비 세포가 확연하게 줄었죠. 네. 맞습니다. 이 효모 NMN 2016년 노벨상으로 주목받은 세포 청소 시스템, 즉 오토파지를 깨워서 좀비 세포를 제거하고 손상된 세포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와, 대단하다. 와, 신기하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연구를 통해서 역노화의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쥐에게 MNN을 투여한 결과 노화된 신경 혈관에서 발현되는 590개 유전자 중에 무려 204개 유전자가 젊은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합니다. 진짜? 그게 가능해요? 세상에. NMN은 체내에서 생성됐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합니다. 그리고 MNN이 감소한다면 세포의 노화가 빨라지고 또 좀비 세포가 더 많이 생성되겠죠. 어떡해. 안 되죠,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속노화로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또 만성염증에 시달리며 또 치매 가족력으로 고민이 많은 이희구 씨에게 효모 NMN을 2주 전에 미리 드렸었는데요. 꾸준히 드셨나요? 뭐야? 섭취하고 계세요? 그럼요. 어디 가지고 다니면서 장소를 네. 불문하고 네. 어디서든 먹을 수 있어요. 저렇게 그냥 구간 섭취 바로 하시는 거예요? 네. 영상만 봐도 정말 꾸준히 잘 드셔주신 것 같아요. 와, 진짜 잘 많이 드셨다. 선배님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요? 좀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자꾸 저보고 왜 이렇게 생기가 있냐고 그러고 이런 얘기 자꾸 들어가지고 좋은가 어쨌든 가르쳐주기 싫어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2주를 꾸준히 드셨는데 그래도 벌써 느끼시는 게 있다라니까 네. 정말 너무 뿌듯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희구 씨의 MNN 섭취 2주 전과 2주 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또 혈액 검사도 진행했는데요. 네. 결과 함께 보시죠. 네. 효모
NMN을 섭취하기 전에는 중성지방 309, HDL 콜레스테롤은 40, 그리고 혈당은 111로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효모 NMN을 섭취하고 2주가 지난 후에는 중성지방은 무려 181로 대폭 감소했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51로 늘었습니다. 좋은 거니까. 네, 그리고 혈당 또한 105로 감소했습니다.